그림에 관심 있으세요? 아니요. 이 책들은 다 뭐예요? 그냥요. 손님들 심심하면 보시라고요. 직접 갖다 놓으신 거예요? 네. 특이하시네. 그림에 정말 관심 없으세요? 그냥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. 아니요. 다음에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따로 콜비는 안 받아요. 됐어요. 영화는 재밌었어? 네. 아, 우리 다음 주에는 드라이브 갈래요? 드라이브? 응. 나야 좋지. 키스는 안 돼요. 왜? 그럼 추가 비용 내셔야 돼요. 애인끼리 왜 키스가 안 돼? 말했잖아요. 아무리 하루 동안 애인 사이라 해도 키스는 안 돼요.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. 그럼 다른 사람 만나세요. 난 아니니까. 알았어. 오빠가 10만 원 더 줄게. 싫어요. 그럼 20만 원. 키스 이상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돼요. 알았어. 손님. 저 손님. 죄송한데 아까 내리신 여자분하고는 어떤 관계세요? 아, 우리요?
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.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지 말고 장기 계약할까? 페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줄게. 너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괜히 불안하잖아. 한 달에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?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그냥 가끔씩 만나요. 가볼게요. 여보세요? 아, 네. 그 정도 스킨십은 괜찮아요. 근데 제가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행동이란 게 어떤 거죠? 그림에 관심 있으세요? 네. 그 그림들은 우울해서 좋아요. 우울한 게 좋으세요? 전 우울한 게 힘이 되더라고요. 손님은 우울한 거 싫으세요?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. 네. 무슨 일 하시는데요? 저요? 네. 택시 운전하잖아요. 아. 그럼 왜 택시 운전을 하세요?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. 뭐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고.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? 글쎄요. 배우세요? 왠지 분위기가 그냥 회사 다녀요.
저분이시네? 네? 아, 한 3주 전에 저 손님 태웠었거든요. 그때부터 뭔가 계속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도 그러시네요?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? 네, 손님으로 태웠던 분들은 거의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. 저 얘기하느라고 늦은 것 같은데 만 원만 주세요. 네? 제가 특히 이쪽 동네 많이 나오니까요. 택시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. 예. 택시 필요할 때 아니더라도 뭔가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. 죄송한데 오늘 저랑 술 한잔 할 수 있을까요?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요? 네. 고마워요. 그림 속 사람들 왜 눈이 없는지 알아요? 글쎄요. 모딜리아니는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대요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기 전엔 눈을 그릴 수 없다고 했대요.
혹시 제가 옆에 가서 앉아도 될까요? 때로는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서요.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아니요,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. 네. 저기 대행비는 네? 오늘 대행비요. 선불로 입금하신 거 말고 끝나고 주신다던 돈. 무슨 말씀이신지 잘. 저보고 대행하자고 하신 분 아닌가요? 저 대행이라니요? 무슨 대행이요? 제가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행동이 어떤 거죠? 첫째, 오후 7시까지 그 장소로 오세요. 그리고 택시에 타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행선지로 가자고 하세요. 둘째로는 택시에서 내리시면 오후 10시까지 한적한 골목 아무데나 가주세요.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. 근데 왜 이렇게 대행을 하세요?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서요. 어쨌든 저녁 7시부터 6시간 동안입니다. 네, 여보세요? 오늘 저녁에 대행하기로 했던 사람인데요.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. 죄송해요. 나머지 대행비는 내일까지 입금해 드릴게요. 세란아, 우리 이제 진짜로 만나면 어떨까?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줄게.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?
여보세요? 선우 씨죠? 네. 저 세란이라고 하는데 한 달 전쯤에 대응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기억하세요? 네. 그때 대응 못한 거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 해서요. 대행비는 그때 다 받았으니까 따로 안 받을게요. 저기, 저 지난번에 저랑 얘기하느라고 택시비 많이 나왔던 분 아니세요? 맞죠? 네. 신기하다. 이렇게 또 만나요. 잘 지냈어요? 네. 세란 씨요? 제 이름도 다 기억해요? 저도 잘 지냈어요. 혹시 그러면 지난번에 저 갔던 곳도 기억해요? 네. 그쪽으로 가주세요. 네. 지난번이랑 모습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. 사실 저 연기예요. 네? 아니 회사 안 다니고 연극 한다고요. 정말요? 아 근데 연기는 진짜 잘 못해요.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연기로 삶을 지탱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자신이 없어요. 그럼 그때는 왜 회사 다닌다고? 그때는 그냥 택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보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선우 씨는 정말로 택시 운전하시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저는 진짜 택시 기사 맞아요. 나 오늘 진짜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는데. 선우 씨랑 이런저런 얘기나 할까요? 그럼 혹시 앞에 와서 앉으실래요?